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소울테이커입니다. 제가 두 번째 타워를 진행하면서 지금 두 번이나 튕겼는데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설명을 이제 성의 없이 그냥 넘기듯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판부터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기로 아주 빠르게 마무리했고요. 21초가 걸렸네요. 네, 일곱 번째 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수도승의 두 번째 특수기로 마무리했고요. 똑같은 시간이 걸렸네요. 네, 오늘 미션 완료하고요. 자, 여덟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는데요. Timed. When before time expires. Timed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을 잰다, 아니면 정해진 시간이 있거나 해서 거기에서 그 정해진 시간에서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죠. 약간 그 시간을 잰다라는 의미와 비슷한데, 카운트다운과 시간, 이게 시간을 0분 0초서부터 이제 시간을 잰다,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승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expire 이라는 뜻이 이게 만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시간이 다하기 전까지 승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이면은 그렇게 적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특수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네, 여덟 번째 판도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5,000 코인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 판도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판도 마무리했습니다. 좀 오래 걸렸네요. 34초. 자, 열 번째 판도 빠르게. 네, 두 번째 특수기를 사용하긴 했는데, 다음 애가 맞을 줄 알고, 마지막을 좀 밀었는데, 네, 좀 너무 빨리 공격을 하지 않았나 했네요. 자, 그럼 11번째 판도 지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아서 마구마구 네, 11번째 판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 타워 마지막 탄인데요. 상태의 이상이 걸렸죠? Dark Magic. Your team takes damage as the magic goes on. Dark Magic, 흑마법이죠. 저주 마법 같은. 당신의 팀은 전투가 진행이 될수록 피해를 입습니다. 라는 얘기죠. 매치가 대전, 대결, 경기, 전투, 뭐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진행이 될수록 당신의 팀은 피해를 입습니다. 라는 말 되겠죠.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살짝 때리기만 해도 어차피 끝날 거였기 때문에 네, 12번째 판까지 다 마무리하고 오늘 미션 보상까지 얻고 막두 번째 타워를 완료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2만 코인을 얻었습니다. 자, 저는 세 번의 시도 좀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타워까지 마무리했는데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타워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해. 감사합니다.